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크게 다친 형제 사건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코로나 이후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어린아이들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 때가 많다는 10살 유민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3남매 중 막내인 초등학교 3학년 유민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며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면 가족들 다 있어요? 아빠가 없는 유민이네.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은 식사입니다. 점심은 몇 시쯤에 먹어요? 엄마도 없고 형도 누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저번에 형아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즘에 학교 안 가서 형아가 들어오는 시간을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 4시일까? 4시까지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네, 아마. 스스로 점심을 차려 먹는 것이 어려운 나이. 여기 냉장고에서 뭐 꺼내서 먹을 수는 없어요? 해본 적 아닌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주지만 혼자 가기엔 너무 멉니다. 멀어요. 버스 타고 가야 돼. 걸어가면 30분, 20분. 종일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유민이 엄마. 등교 수업이 중단되며 자녀 양육이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학교 보내는 문제는 신경을 더 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됐동안. 그거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어떡해. 특히 어린 유민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튼 진짜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저번에는 뭐라고 뗄 정도 있었어요. 활발했던 아이는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나가 있을 때 안 가고 싶대. 왜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무섭대요. 사람들 만나기가. 유민이네 집은 이번 달부터 위기 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 챙겼을 때 굉장히 아이가 말라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유민이네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양육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그 일반 일용직 형태이시거든요. 매달 저희 기반으로 차례들이 접수되는 건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를 당한 인천 초등학생 형제처럼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아동들.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면서 저 라면을 끓여먹는다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죠. 유민이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이요. 어떤 걸 좋아해요? 치킨이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